안녕하세요, 치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덩굴장미의 만개 후 전정 작업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영상 속 장미는 데이비드 오스틴사의 테스 오브 더 더버빌이라는 품종으로 3m 이상 성장하는 덩굴장미입니다. 관목 장미대와 마찬가지로 하단부의 가지와 잎을 먼저 정리하면서 시작했습니다. 앞쪽의 줄기는 자르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관리의 편의와 시야 확보를 위해 짧게 잘랐습니다. 꽃이 지고 난 곁가지는 두세 개 정도의 눈만 남기고 짧게 자르는데 이때 통풍을 방해할 수 있는 가지들은 시작 지점에서 잘라줍니다.
오늘은 덩굴장미의 만개 후 전정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